김병호 충북교육감이 보수 진보할 것 없는 공세에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는 주민 소환을, 전교조는 직권 면직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이제는 주민 소환이다! 교육 공동체 현장에 반대해온 보수단체가 교육감 주민 소환에 나섰습니다. 필요한 건 도내 유권자의 10%인 12만 8천여 명의 서명. 이미 3만 명 정도의 서명을 확보했다며 주민 소환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이 현장의 실체에 대해서 안다면 어느 학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에 같이 동참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주민 소환 투표가 결정되면 충북 유권자의 3분의 1인 43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 소환 투표가 결정되기만 해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병우 교육감의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권 면직된 전교조 전임자 2명이 부당 노동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도 큰 부담.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교육감은 우군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미래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교육감들도 부당한 그 압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주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아쉽고. 급식 중단까지 불러온 공무직 노조의 처우 개선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어 김교육감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